오늘은 30년이 넘은 사파동성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래된 연식이지만 현관 트렌디한 느낌으로 꾸몄어요. 심플한 베이스에 톤다운된 마루로 분위기 있게 꾸몄어요. 욕실은 화이트 모자이크 타일에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어 깔끔하게 꾸몄어요. 욕실 앞 작은 방 확장으로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었어요. 거실은 확장 대신 폴딩 도어와 실링팬으로 여유 있게 꾸미고, 낮은 창고에 아파트 목작업으로 낮아지는 공간이 싫어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에 설치를 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답니다. 주방은 아치 게이트로 여성스럽게 꾸미고, 테이블 웨어를 수집하는 사모님을 위한 장식장을 제작해준 주방입니다. 11자 형태의 화이트 싱크대는 간결하고 너무나 깔끔해 보였어요. 안방도 폴딩 도어로 확장감 있게 꾸며주었고, 밝은 톤의 안방 욕실은 블랙 샤워 파티션이 중심을 잡아주어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입니다.